연결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암호 찾는 방법. 무선 연결 시 기본적으로 암호 연결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PC에 저장이 되어 연결된 무선 와이파이 암호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설정을 누릅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누릅니다. 고급 네트워크 설정을 누릅니다. 기타 네트워크 어댑터 옵션을 누릅니다.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이더넷 유선 네트워크입니다. 왼쪽에 있는 무선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 무선 속성을 누릅니다. 이 네트워크가 범위 내에 있을 때 자동 연결 체크가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무선 연결됩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자동 연결이 되지 않게 됩니다. 보안 탭을 누릅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무선 암호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표시에 체크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키로 비밀번호 암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 또는 윈도우즈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원하는 무선 공유기 이름을 확인합니다. 무선 공유기 이름을 복사해서 명령어의 공유기 이름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공유기 이름을 포함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키 콘텐츠에서 비밀번호 암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